나머진 바빠 개 설레임 바꾸는 사람들 시간만 지나가 자신감 가지고 해와 그냥 천천히 오늘도 출근해야 합니다. 요즘은 계속 화장만 하고 머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나름 생머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웨이브도 마음에 들지만 요즘은 생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직을 할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시 방송이어서 한 10시 반 정도에 집에 올 것 같은데 다행히 내일은 재택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밥 먹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되게 제 립에 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출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립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 디올 립밤 핑크색을 일단 발라주고 페리페라에서 보내주신 신상 립스틱인데 요거는 김여주 집합 3번 약간 코랄 느낌 MLBB 색상인데 저는 또 너무 쿨한 색상은 뮤트한 색상은 안 받아가지고 요 색상이 웜톤 색임에도 불구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깔아주고 이 위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엠버레드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팔았던 건데 저도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좀 진한 색이어서 저한테 잘 엄청 맞는 편은 아닌데 약간 덧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두 개 섞으면 이런 입술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베이스에 진한 색을 조금 섞어줘야 생기가 도는 스타일이에요. 출근하러 갔다 올게요. 이 구도랑 이 옷이랑 머리랑 지난주랑 너무 똑같은데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쵸?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번에 먹다 남긴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저녁을 조금 먹으면 이게 항상 문제예요. 제가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저녁을 조금 먹거든요. 약 돈가스를 한 덩이에서 한 세 조각을 안 먹었어요. 지금 이제 집에 10시에 와가지고 배고파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10시 40분이에요. 생각보다 그릇이 남아가지고 하나 더 썰까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 회사에서 업무 마감 기간이어가지고 그거 내용 하느라 약간 바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업무 시간은 공식적으로 끝났는데 잠깐 잔업을 하고 있어요. 내일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회의여가지고 내일 업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 지금 빨리 보고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프린터가 없어요. 회사에 가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재택하는 날이어가지고 프린트를 못했어요. 빨리 하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할 거예요. 내가 고프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계란을 삶을 거예요. 이 기계가 계란 찜기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붓고 기다리면 계란이 쪄집니다. 로브랜드에서도 만원 안 되게 이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많이 드시는 분들 이거 꼭 사세요. 이게 삶의 질을 완전 향상시켜줘요. 그리고 이 계란이 되는 동안 저는 간장 계란 조릴 거를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몇 번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트리트먼트 관련된 방송을 하는데 약간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선배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해당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한테 물어보라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엄청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진행자분들이랑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때 자세히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사례를 듣고 하니까 되게 머리가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양파를 좀 크게 썰어 넣으면 밥이랑 비벼 먹을 때 식감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설탕은 많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만 넣어줍니다. 짠, 목살 남은 게 있어가지고 볶았습니다. 맨날 에어프라이어에 대충 굽다가 후라이팬에 공들여서 구우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행복 그 자체. 이거 후라이팬 새로 샀는데 딱 자취생한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아, 이제 7시구나. 제가 6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새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일찍 출근한 적이 없었는데 간만에 아침 방송이 생겨가지고 일찍 나가보려고 합니다. 장염에 걸린 저는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염색했어요. 가을도 왔고 해서 약간 웜톤의 느낌으로다가 연어장이랑 식물은 대창덮밥. 가라 졸려.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큰 깁스를 주셨어요. 진짜 다리에 끼니까 다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신발을 또 신어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트랜스포머예요, 거의. 근데 도저히 이거를 신고 출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집 근처 나갈 때만 이거 신고, 집에서는 이렇게 붕대 두르고 있고, 회사 갈 때는 그냥 일반 신발 신고 가려고 합니다. 짜잔. 어머니가 퇴근하면서 회의를 사다 주셨어요. 딱 내가 좋아하는 엄마 방어랑 연어랑 그 지느러미 쌀이 모여있어. 잘 먹겠습니다. 김 한 장 꺼내서 연어랑 먹어보게. 집에 오니까 좋구만. 여러분, 제가 본가에서 3일 정도 자고 돌아갈 거거든요. 지금 벌써 2일 차로 되게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집에서 원래 쓰던 이 나무 책상이랑 이런 노란 조명을 켜놓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되게 옛날에 이 집에 살 때 내가 공부하고 막 노력하던 그런 느낌이 막 온몸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앞에 막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중국어 책 같은 것들 있거든요.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집중했던 그 느낌이랄까? 그래서 어제 헤드폰 끼고 한참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인테리어 사이트를 좀 봤어요. 어쨌든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의 집이 아닌 게 조금 더 느껴졌달까? 그런 새로운 기분을 맞이한다는 게. 요즘 이사하느라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이사 영상 올린 이후로 좀 업데이트된 걸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옷장을 하나 샀어요. 옷장을 원래 두 개 살라 했는데 두 개 다 한 번에 사기에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크기도 크니까 일단 한 개만 시켰고, 그리고 입주 청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삿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신청을 했습니다. 이삿짐은 제가 예전에 엄마가 소개해준 고양시에서 이사하시는 분인데 너무 친절하게 저번에 잘해주셔서 똑같이 예약을 했고, 인터넷은 주변에서 알아보려고 원래는 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통신사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 혜택 그대로 전화로 상담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원래 1기가 bps 속도를 쓰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는 안 된다고 하셔서 500bps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 21,000원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막 뽐뿌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사은품도 준다, 뭐 현금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다 사은품 필요 없고 현금 필요 없고 요금 낮은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공식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이제 가전제품이나 침대를 사야 되는데 이거는 다 2주 안에 올 것 같아서 2주 전에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냈고, 이제 내일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돼가지고 그거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회를 먹은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배가 너무 불러요. 이게 웃긴 게 제가 6급 시험을 두 번을 봤단 말이죠. 한 번은 중국 다녀오자마자 시험을 본 거고, 2018년에 하나는 작년에 2020년에 봤는데, 이게 제일 유명한 거여서 이걸 푸는데, 아무리 개정판이어도 내용이 똑같을 것 같아서 한 번도 이 전 거를 안 펴봤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펴보고 싶네. 얼마나 나아졌을지 궁금해가지고 펴볼까요? 사실 점수는 완전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2년 전이랑 2년 후랑. 어머, 풀질 않았네 아예. 어머 웬일이야. 어머, 아예 중간에 풀었구나.
2회 팅리. 웬일이야. 문제가 똑같아. 와, 소름. 점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모의고사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틀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틀렸어요. 완전 신기하다, 진짜. 연기 잘하더라, 이정재. 정례 아저씨 같지.